안녕하세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똑같은 이야기나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조금은 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방사능 오염수 얘기 있잖아요. 방사능 오염수. 그걸 해도 된다, 배출해도 된다, 배출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일까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생명에 대한 문제고, 인간의 과오로,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어떤 골칫덩어리를, 그 골칫덩어리를 갖다가 바다에다 풀어버린다. 그것은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채널에서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지,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것을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문제를, 그걸 꼬투리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는 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거야 뭐,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오가 바다 생명들에 영향을 주고, 그 바다 생명들에 준 영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너는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마저도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염수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생명 중심의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다에도 틀림없이 우리만큼 소중한 생명들이 있고, 저는 뭐 사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플랑크톤마저도 다 하나의 우리 자연을, 지구를 이루는 생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됐다. 인간이 괜찮다 이렇게 막 어거지죠, 어거지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리 화학, 물리 쪽, 우주과학 뭐 이쪽에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서 그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없던 물질을 없던 인간 자연 상태에 없던 물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상태에서 없던 물질은 틀림없이 모든 생명체한테 이로운 걸 줄리는 만무하죠. 만무합니다. 그 만무한 물질을 그냥 사실은 가둬놓는, 이렇게 해가지고 돔으로 싸서 그냥 몇천 년이고 가둬놓는 게그 합리적인 방법이죠.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때 있었잖아요. 체르노빌과 왜이 후쿠시마하고는 방법이
다를까? 이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그더 발달해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기술 차원이 엄청 높아졌죠. 그러면은 대응 방식도 더그 정밀해지고 더 자연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나요? 체르노빌은 지금 도움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걸 그 열어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 그 나라 정치가 뭐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왜 거기는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그 거기다가 주변 접근 금지하고 그냥 아무도 못 살게 그냥 해놓고 왜 후쿠시마는 뭐 사람도 그냥 살게 하고 일부러 막 들어가 살으라고 권장하고 물고기 잡고 그걸 또 팔고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저는 그게 나쁘게 안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좀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낀 세대, 중간 세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는 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못마땅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거죠. 네, 저는 생명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찬양하거나 막 하는 것도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이건 좋은 일이야 막 하면서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 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고 뭐 미래 세대가 어떻건 그냥 지금 우리 세대만 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없던 것이 누군가의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물질을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없던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예요, 사실. 이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뭔가 큰 문제가 될 텐데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뭐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버린다? 풀어버린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질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고추도 많이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고맙다는 말씀도 전할 겸또 다음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김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배추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또뭐 그날 먹어야 될 맛있는 거 홍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슬슬 한번 상의해가지고 준비해서 한상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좋은 이야기 서로에게 덕담이나 하면서 우리 김장은 이렇게 일단 김장하기 전에 홍어부터 한 접시 먹고 우리 한번 김장 준비를 해볼까요?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마늘도 있어야 되고 수육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그것을 잘 버무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김장을 밖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밖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유유상종, 어울릴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재밌게, 잔치처럼, 또, 작년에도 잔치처럼 했죠. 재작년에도 잔치처럼 했고,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이렇게 즐겁게 즐기면서 잔치처럼 할 생각입니다. 길수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 아.